첫 번째로 며칠 후면 이제 치러지게 되는 재보궐 선거 소식입니다. 예, 지금 재보궐 선거에 대해서 다들 뭐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예, 보여집니다. 예, 사실상 내년 총선에 이제 예비 축소판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국회의원과 이제 기초단체장급은 뭐 5개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4개군요. 5개가 아니라 4개 지역밖에 되진 않지만 사실상 대단히 의미가 있는 곳곳마다의 이제 이 그 총선 그 선거가 의미 있는 곳에서 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에 사실 이제 야당과 야권과 그리고 이 한나라당과의 그 뭡니까 그 실질적으로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심판 문제 이런 것들이 좀 걸려 있는 선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작년 지방선거 생각해 보시더라도 2009년도에 재보궐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참패를 했었죠. 5대 0이었나요? 예. 이러고서 작년 지방선거 때 어떻게 됐죠? 예. 한나라당 완패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국민들이 완전히 심판했고요. 예. 마찬가지로 이번 이 재보선의 향배가 향후 전국에 미칠 파장력은 좀 상당히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이 재보궐 선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번에 그 소식 첫 번째 소식은 이제 특히나 이번 선거 하면서 1대1 구도를 만드는 문제, 한나라당과 야권이 1대1 구도를 만드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실제 2012년 정권 교체를 하자 라는 국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야당에서도 이번에 단일 후보들을 계속 냈는데요. 먼저 이 야권연대 및 지역선거 소식입니다. 관련한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주간경향에서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를 만났습니다. 박근혜보다 야권연대가 더 강하다 이런 이제 기사를 올렸죠. 그래서 RT를 해주셨는데요. 네. 조성봉님께서 자, 야권 단일 후보들 4.27 재보선 꼭 승리하시길. 이렇게 해가지고 기사가 났습니다. 뭐, 이정희 대표 다들 아시는 것처럼, 진보대통합에, 가장 좀 앞장에 섰던, 인물이죠. 민주노동당 대표인. 예, 지난해 이제 사실 지방선거 때, 단일화에 상당히 큰, 공을 세웠던 게 이제 민주노동당과 그죠 이정희 당대표의 역할이 아니었나 싶고요. 그래서 사실 되게 큰 통 큰 결단과 양보 이런 걸 통해서 실제 국민들이 바라는 이명박 정부 한나라당 심판을 이제 해냈었는데 역시나 이번에도 이정희 대표가 그 야권 연대에 좀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뷰 내용 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국민의 바람이 이미 진보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민노당 입장에서는 민주당도 보수 정당인데 왜 연대를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이정희 대표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 당연한 선택이고 두 번째는 지난 10년간 민주 진보 진영이 함께 만들어온 성과가 있는데 정권 교체를 해내면서 이 기반이 좀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단결을 실현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내셨고요. 2012년 대선의 가장 큰 이슈로는 우리 국민들 모두가 함께 사는 세상 이런 것들이 되지 않겠냐라고 이정희 대표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소식을 일단은 좀 전해 드리고요. 이러면서 지금 야 사당에서도 공동 선거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소식을 공동 선거 운동을 하는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4.27 재보선에 야당이 후보 단일화하기로 한 소식을 봤다. 그래서 단일화 실패하면 딴 나라당 찍고 자폭하는 게 좋을 듯한데 오랜만에 이제 즐거운 소식이다 라는 소식을 조중동
네, 삽질개 죽음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트윗에 올랐던 멘션이고요. 뭐 다들 국민들 이제 상당히 뭐 관심이 높죠. 그래서 이번에는 뭐 이제 순천에서의 단일화 소식인데요. 보실까요? 네. 총천연색으로 선명하게 새겨진 야권 단일 후보 김선동 후보 등록 서류. 참으로 명쾌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는 듯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순천에서는 민주노동당 후보로 국회의원 이제 김선동 후보로 야권 단일 후보가 정리됐는데 요번에 이제 고 서류 등록을 하면서 사진을 예, 올려주셨습니다. 예, 보이시죠? 각 당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고 그런 이제 김선동 후보가 야권 단일 후보라는 걸 이제 보여주면서 예, 뭐 올라있는 이미지입니다. 예, 기분 좋으시죠? 예, 저도 몇 개 좀 한번 잡아드려 볼게요. 요거 관련해 가지고요. 네. 자. 네. 문성근 씨, 영화배우 문성근 씨 지금 이제 국민의 명령에서 활발하게 이제 야권 단일화를 위해 활동하고 계신데 예,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와 함께 찍은 사진 뭐 이런 사진도 있고요. 또 하나 볼까요? 잠시만요. 이런 훈훈한 소식들은 좀뭐 기분 좋잖아요, 저희가. 그죠? 이정희 후보와 최문순 의원의 아, 그 한명숙 총리와 공동선대위원장이시죠, 지금. 예. 지금 그 강원도지사 야권 단일 후보인 최문순 의원의 공동선대위원장이신 한명숙 후보와 이정희 대표의 셀카 인증샷. 네. 한명숙 그 공동선대위원장이 직접 찍으셔가지고, 예, 트위터에 좀 올려주신 이미지입니다. 예, 뭐, 좋으시죠, 다들. 이런 훈훈한 소식들 앞으로도 뭐, 많이 좀 올라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는, 고양시 재선거에서, 여기도 야권 단일 후보가 돼가지고, 예. 야권 단일 후보가 된 고양시 의원 민주노동 최영희 후보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 이런 기자회견 사진들까지 좀 보여드려 봤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런 좀 국민들이 뭐 상당히 지금 이제 이번 재보궐 선거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지시고 있죠. 그래서 그 야사당 대표들이 그 강원도, 순천, 김해 등지를 돌면서 이번에 이제 공동선거 운동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고요. 예. 이번에 반드시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뭐 분당, 네, 강원도. 뭐 이런 좀큰이 강원도지사나 분당 국회의원, 순천 국회의원, 김해. 예. 이런 선거에서 반드시 좀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하고 국민들은 예. 4대 빵을 먹자라고 합니다. 예. 이 재보궐 선거가 되는 날 4대 빵을 먹자라는 이 국민들 의견이 많은데요. 이번에 반드시 좀 좋은 결과 있게끔 우리 국민들이 이번 지방선거 아니 지방선거랍니다. 죄송합니다. 재보궐 선거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요 재보궐 선거 토대로 해가지고 저희가 내년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뤄내야겠죠. 국민들과의 불소통으로 일관하고 있는 더 이상 이명박 정부 그리고 한나라당과 한 하늘 아래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번 이 선거에서 이 좋은 결과 반드시 있도록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네, 이런 소식이 이제 훈훈한 소식들이 있었는데요. 요런 훈훈한 소식 말고 좀또 답답한 소식이 있습니다. 네, 저는 이 선관위 소식인데요. 선관위가 과연 선거관리위원회인지, 선거간섭위원회인지, 선거회방위원회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투표 동료를 하는 문제에 대해서 선관위에서 또 제지를 하고 나서 가지고 국민들의 이제 분노를 좀 사고 있는데요. 민주당 측과 그 국민의 명령 측에 그 뭡니까? 선관위가 이제 선거계 그 선관위가 투표 동료 운동을 막아가지고 국민들의 좀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관련한 멘션 보시겠습니다.
네, 선거관리위원회 해체를 요구합니다. 공정한 선거의 객관적 감시자 역할을 해야 할 선관위가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며 위법을 인증하다니요. 선거 눈치위원회입니까? 예. 홍성영님께서 올려주신 건데요. 선관위에서, 그죠? 문성근 씨가 이제 활동하고 있는 백만밀란이 하고 있는 그 이제 활동이, 야권 단일 정당의 내용을 가지고 있고, 특정 정당 소속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다.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예, 단일 정당 하자. 이게 선거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예, 투표하자는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죠. 예, 그래가지고 이 피켓 내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좀 이제 간섭을 하고 있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도 이와 관련해가지고, 예, 선관위에서 터치를 가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주요 포털 사이트에 투표에 참여할 거를 독려하는 문구, 이런 이제 광고를 낸 거죠. 그런 광고를 냈는데, 예, 이 부재자 투표 이런 것들을 하자라고 이제 광고를 냈는데, 이거를 선관위에서 선거법에 저촉된다 이러면서 민주당 측에다가 이 광고 게재를 못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 관련해가지고 또 기사가 올랐죠. 멘션이 보실까요? 네, 선관위가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닌 선거개입위원회가 된지 오래됐다. 예. 그래서 진짜 심판받아야 될 사람이 선관위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선관위가 해야 될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선거를 잘할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선거에 대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그리고 선거에 어떤 후보들이 나왔는지, 선거 정책은 어떤 건지에 대해서, 그죠? 많이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게 기본입니다. 근데 이번에 부재자 투표가 있는 4월 8일부터 12일까지 제 기억에는 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 신고 기간에 부재자 투표하라고 얘기하는, 예, 민주당. 요거를 또 문제시 삼았습니다. 그럼 선거 하자는 겁니까? 말자는 겁니까? 작년 지방선거 생각나시죠? 서울에서 광노현 교육감의 선거 공보물이 일부 지역에서 누락이 돼가지고, 주민들이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들이, 이런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예, 받아보지도 못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예, 그리고 투표 참여 캠페인이나 이런 것도 선거법 위반이라고 계속해서 얘기하면서 막아 나섰죠. 오히려 선관위가 나서가지고 이런 운동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완전히 지금 정권 바뀌고서 선관위 누구 편 들어주고 있는지 훤히 보이는 겁니다. 예, 지난 지방선거 때도 저희 국민들 선관위는 저희 편 아니었습니다. 예. 집권 여당 편이었죠. 예. 이번에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희들이 이번 이 선거가 끝난 이후에는 이 선관위도 한번 좀 도마에 올려놓고, 예, 요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이 선거 간섭위원회 아주 그 답답한 거고요. 관련해가지고 그 아까 국민의 명령 제가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균동 그 감독이 이제 요거 관련해가지고 트윗 멘션을 하나 올려놓은 게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네, 여균동 감독이 올려준 건데, 투표 참여 운동을 하면 선거법 위반이라네요. 차라리 투표하면 잡아가는 법을 만들어라. 네, 이런 쓴소리를 하셨습니다. 네, 이 색연필 18가지 색깔들아. 네, 그러면서 한마디 붙이셨습니다. 신이시여, 저에게 침착함을. 네, 답답한 세상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 이번 선거에서 또 저는, 정확하게 또 투표 잘 하실 거라고 보여지고요. 예, 이번 선거 때 투표 꼭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야권 연대 그 재보궐 선거 관련한 좀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좀 영상 하나 좀 보여드리고 또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재보선 야권연대 김선동을 말한다라는 영상입니다.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소식 잘 보셨죠? 네, 영상 뭐 잘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그 재보궐선거에서 이번에 이제 순천에서 단일화를 실현한 김선동 후보에 대해서 각계각층에서 이제 야권 단일 후보를 지지하는 영상을 보셨습니다. 이번에 순천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단일 야권 단일 후보들이 반드시 선거에서 승리하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그 등록금과 관련해 가지고 또 김제동 씨가 등록금과 이제 이 대학생들에게 또 개념 있는 발언을 해 가지고 인터넷이 좀 뜨겁게 반응했는데요. 관련한 내용 보시겠습니다. 네. 김제동 씨가 그 법륜 스님 강연회가 이제 이화여대에서 열렸는데요. 이화여대에서 열린 강연회가 끝나고 이제 뭐 질문 이런 걸 하면서 한마디를 이제 한 건데요. 그 대학생들이 반드시 이제 투표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온갖 마을에 경로당이 지어진 이유가 있다. 거기에는 표가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대학에 투자되지 않는 이유가 있다. 표가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더 이상 정치 노름에 군림당하지 말고 20대 투표율 50%가 되면 등록금이 50%가 깎인다. 이런 얘기를 이제 했습니다. 예, 그래서 또 이 국민들이 김제동 씨에게 열광을 했는데요. 예, 맞는 얘기입니다. 예, 기본적인 권리죠. 결국 대학 사회가 점점 어렵고 그리고 등록금이 치닫고 있는 거는 정치를 똑바로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이와 관련해서 대학생들이 당연히 기본적으로 자기의 정치적인 문제, 생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죠 투표 행위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개념 있게 투표해서 우리들이 살 길을 찾자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투표가 밥 먹여주고 투표가 민주주의 하게 해줍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번에 이제 김제동 씨가 해주셔가지고 많은 또 국민들이 이와 관련해서 호응을 보내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또 다음 멘션 또 보실까요? 예. 김제동 씨가 이제 20대 투표율 50%면 등록금 50% 깎인다. 젊은 층에 적극 투표를 촉구했다. 이랬더니 이제 RT 걸린 거죠. 제동 만세 투표하여 권리 찾으세.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뭐 김제동 씨 얘기처럼 대학생들 스스로 정치에 대한 자기 권리 이런 걸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죠? 저희들이 하는 만큼 정치권이 바뀌는 거고 정치권이 대학생들을 무서워해야 합니다. 그죠? 이 젊은 세대가 주역이고 젊은 세대가 세상을 앞으로 이끌어갈 그러한 세대라는 걸 정확하게 인식시키고 대학생들이 목소리 내는 거에 대해서 무섭게 하려면 그죠? 대학생들이 얼마나 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가진 집단인지를 인식시켜주는 게 중요한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투표율이 올라가면 그죠? 대학생들이 그만큼의 권리를 찾을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뭐 재보궐선거 때도 젊은 층들 투표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예. 작년 지방선거 때도 결국 젊은 층 투표율이 올라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국민들의 승리로 선거가 마무리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앞으로에 있는 선거마다 우리 국민, 이 젊은이들이 적극적으로 투표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네, 계속해서 이 젊은이들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요번에는 이제 김제동 씨 소식에 이어서요, 얼마 전에 지금 이제 서남표 총장, 예, 인터넷에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예, 아시죠? 이름 들어보셨죠? 카이스트, 예, 한국과학기술대학, 예, 이 총장인데, 2006년에 아마 이제 서남표 총장이 카이스트 총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일방적으로 학생들의 의견 이런 거는 전혀 배제하면서 교육 정책을 카이스트 교육 정책을 밀고 나가셨죠.
소통이란 거는 전혀 없이. 그래서 등록금 문제에 있어서 성적에 따라서 차등 등록금을 고지를 해가지고 이제 그 등록금이 이제 차등 지원을 하게끔 하면서 실제 그렇다고 공부를 뭔가 이 대학 본연의 기능과 역할에 맞게 연구를 하고 이런 분위기를 만든다기보다는 또 다시 경쟁의 논리 이런 거를 이제 만들면서 카이스트에 문제가 발생했죠. 네 명의 대학생이 자살을 한 겁니다. 그죠? 이러면서 이제 카이스트 문제가 확 불거지고 또 한 분의 교수분께서 또 목숨을 끊으셨죠. 이러면서 지금 이제 이 카이스트 문제가 이제 상당히 뜨거워졌는데요. 얼마 전에는 이제 40년 만에 처음으로 이 카이스트라는 대학에서 학생총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멘션 보시겠습니다. 카이스트 선한표 총장은 자신의 과욕과 인간에 대한 무지로 인해 아까운 학생 4명이나 비명에 갔는데도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조차 모르는 것 같다. 자, 독불 선한표. 카다피와 뭐가 다를 게 있냐. 이러한 얘기를 이제 했죠. 다음 멘션 보실까요? 네. 카이스트 선한표 총장의 문제도 소통 부재의 성과주의라고 하네요. 결국 MB와 다를 게 없는 사람이다. 이를 보면 확실한 것은 성과에 급급한 나머지 뒤따를 후유증은 생각지도 않았다. 결과가 좋으면 모든 것은 용서된다는 것은 절대 아니지요. 라는 멘션을 트윗에 이제 올려주셨습니다. 예. 맞는 얘기죠. 결과가 좋지도 않습니다, 지금. 카이스트 대학생들 인터뷰한 내용 들어보면 대학에서 뭔가 공부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 거 시험 잘 보는 방법 원래 연구하고 이런 목적으로 만든 명문 대학이 카이스트 아닙니까? 근데 오히려 이런 활동이라기보다는 시험에서 점수 잘 받는 법 이런 걸 오히려 찾으면서 점점 스트레스 받고 개인화되고 이러다 보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신 나가는 겁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고 이러니까 대학생도 어떻게 해요? 목숨 끊는 거예요. 거기다 등록금 문제나 이런 게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차등적으로 되다 보니까 이 학생들 이 학생들이 점점 미쳐가는 거죠. 대학생들이. 예. 뭐 심지어 그런 일도 이제 있었다고 하는데 그 기초생활수급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등록금을 전액 지원을 이제 해주게 돼 있는데 이 학생들에게도 저소득 대상자들에게도 성적 미달 이유로 등록금을 전액 부과하고 이게 이제 선한표 총장이 한 일입니다. 특히나 이제 학교 정책 결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얘기는 전혀 수용이 되지 않고 있는 오죽하면 카이스트라는 데서 40년 만에 학생 총회가 됐겠습니까? 그것도 그 정족수가 490명 뭐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절반 그 두 배가 넘는 천여 명 가까이 학생총회 모여가지고 이번에 이제 총회에서 학교 정책 결정 과정에서 대학생들의 학생 대표들의 이 목소리 의결 참정권을 보장하는 거를 이제 그 총회에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카이스트에서도 이런 좀 변화의 바람이 좀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학생들 이제 더 이상 눈으로만 이제 보고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잘못된 현실이 있다면 그 현실을 바꿔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대학생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뭐 3월달 이렇게 해가지고 각 대학들 이제 뭐 등록금 문제나 재단 문제 가지고서 비리 재단 문제 가지고 학생총회들이 좀 그 성사되고 있는 소식도 전해드렸었는데 카이스트에서도 본질적으로 보면 대학생들이 대학에서의 정말 이 한 구성원이고 주인으로서의 자기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 아주 긍정적이고 좋은 현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미 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소통을 대학생들을 뭔가 뭡니까 돈벌이 수단으로 보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 단호하게 좀 결별을
하고 대학생들이 이제 이 대학 사회의 주인으로 진정한 소통이 되는 대학 사회 구조를 만드는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도 많은 관심을 좀 가져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좀 카이스트 비상학생 총회 소식 예, 전해드렸고요. 예, 뭐 카이스트 그 대학 안에서는 지금 이제 선한표 총장 사퇴 뭐 이런 것들도 지금 이제 얘기가 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카이스트 비상학생 총회 소식도 크게 좀 이슈가 돼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좀 전화 연결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제주 강정 마을 소식입니다. 이곳에서 지금 이제 계속해서 해군 기지를 건설하려고 해가지고 지금 주민들이 지금 몇 년째 계속해서 지금 싸움을 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도 25일인가요? 예. 그 새벽에 이 공사를 감행하려고 해가지고 국민들이 여기 이제 강정마을 주민들이 요 크레인 이런 거를 이제 막고 투쟁을 이제 했다라고 하는데요. 강정마을 제주 강정마을 같은 경우에 이제 이 미군 기지를 만드는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사회인 대책위원회 이런 것들도 꾸려져서 지금 싸움을 전개하고 있는데 제주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채팅창에 오르는데 제주 해군기지 반대 강정마을 주민대책위원장님이신 고건일 대책위원장님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예, 뭡니까? 역시나 좀 너무 할 말씀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아까 그 얘기 들어보면 언론에서도 실제로 좀 왜곡해서 보도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워낙 노출을 안 시키다 보니까 제주 주민 강정마을 주민들이나 제주 도민들이 더 힘드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또 절절하게 여러 가지 얘기들을 요 짧은 전화 인터뷰에서 하시려다 보니 이제 얘기가 좀 길어진 것 같은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더 시간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 마음입니다. 근데 이제 방송 시간 때문에 이제 여기서 좀 마무리 하는데, 앞으로 좀 제주, 이 강정마을, 미군기지, 미군 해군기지가 건설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아까 이제 환경 문제도 얘기해 주셨고, 또 평화 문제 이런 거에서 보더라도, 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대결 이런 것들을 사실은 고조시키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더욱 이 평화의 섬이라고 불리는 제주도에 이런 재앙이 오지 않게끔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많은 힘을 주셨으면 하고요. 제 트위터 화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컴퓨터 좀 잡아주세요. 강정마을로 현수막 보내기 운동 시작합니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카페가 있더라고요. 들어가셨습니다. 카페도 있고요. 그 다음 아고라의 청원 운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 카페 글은 나중에 보시고요. 네, 이렇게 지금 평화를 지켜줘야 된다고 이런 이미지도 이제 올려주셨는데요. 네, 요 그 강정마을로 좀 현수막 이런 것도 좀 보내주시고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주도에 꼭 가시게 되시면 제7 올레코스라고 하고 가장 경관이 좋은 데라고 하는데 그 아름다운 경관을 예. 어떻게 좀 망쳐놓고 있는지 주민분들 만나서 얘기도 좀 들어보시고 정말 좀 같이 강정마을 미군기지 반대 문제 투쟁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제주 강정마을 소식 예,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간 인트로 영상 보고 두 가지 소식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두 가지 정도 소식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그 이명박 정부 또 사고죠. 또 국민들 열받게 하고 있는데요. 역시나 좀 이 청와대가 또 국민들의 여론을 호도하려는
행태를 보여서 또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뭐 아까 이제 뭐 강정마을 기지 소식도 강정마을 소식도 말씀해 드렸는데, 예. 또 그 국민들 여론을 조작한 일이 발생해 가지고 국민들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기사 보시겠습니다. 그 누구죠? 바른 민주개혁 시민회의 보수 단체죠. 그 윤한구 의장이 이제 세종시 미디어법 용산 참사 촛불 시위 등에서 그 이명박 그 청와대에서 청와대 행정관이 연락이 와가지고 포털 사이트나 이런데 댓글 아고라 이런데 올려서 여론 조작을 그 하자는 그 문자를 공개를 하면서 좀 그 뭡니까 이 파문이 지금 이제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전병원 그 민주당 의원이 이제 요거를 또 이제 찾아봤는데 친엠비 여론 조작 알바 조직의 이름이 이클린 연대다. 그래서 이클린 연대는 청소년과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모집해가지고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홍보활동을 벌렸고 참여한 학생들에게 봉사증명서 발급 지원금까지 지원해줬다. 그래서 방통위와 행안부로부터 이클린 연대가 2009년 한 해만 3천만 원과 5,800만 원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그래서 좀 요 기사 이제 뜨면서 지금 나는 MB 정부 행동 대장이었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 이게 정부야. 이렇게 이제 올려 주셨는데 이런 식으로 좀 여론을 좀 조작하고 있는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의 행태 이런 것들이 좀 이제 국민들을 좀 분노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게 좀 포털에서 계속 기사가 삭제돼 가지고요. 좀 말이 있는데 그 블로그나 이런 데 지금 이제 개별 그 네티즌들이 많이 퍼나르고 있어요.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윤한구 그 바른 민주개혁 시민회의 이 사람 양심 선언한 거죠. 양심 선언한 거고 관련한 내용이 있으니까 꼭들 좀 보시고 가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 뭐가 그렇게 두려운지 여론까지 이제 조작해 대면서 국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이명박 정부 대통령의 지지율도 뭐 제가 보기에는 뭐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는 거겠죠. 예, 많이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국민들이 아 진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지지를 하고 정책을 지지하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아주 전형적인 독재 정권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한축으로는 이러면서 이제 공안 탄압 이런 거를 막 해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론을 호도하면서 색깔론 같은 거를 이제 부추기고 그래서 이명박 정부가 또 이제 이렇게 하면서 지금 좀 상당히 또 국민들이 열받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 청와대 그 행정관 이름이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김 뭐였던 것 같은데요. 요 이제 사건 터지고서 연락이 지금 이제 또 안 된다고 해요. 적당히 좀 덮으려고 또 하겠죠. 재보궐 선거 때 또 이런 얘기들도 이명박 정부가 지금 계속 이러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좀 잘 또 알려내야겠습니다.